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 말씀 상고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늘 하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들 보고 듣고 또 암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은 많이 듣고 또 읽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실제로 삶 가운데에는 요즘 하나같이 들리는 말씀이 참 제대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다. 사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 따로 있고 내 믿음 생활은 따로, 믿음 생활을 따로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이 참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비일비재하고 교회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말씀 따로 있고 난 내 생활은 따로 하고, 그러면 사실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하나님 능력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말하죠. 성경도 말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말씀하고는 그렇게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사실 별 의미 없죠.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고 다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염려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우리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서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고 좀 잘 되고 직장에서 성진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하고 관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그 사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이 믿는 세계에 보면 의도 찾아보기 힘들고 평강도 없는 것 같고 희락도 없는 것 같고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냥 지상에서 사는 삶,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여기다 여기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꼭 천국에만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이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 뭐 내가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오는 그런 기쁨 희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평강과 다른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그 말씀, 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죠. 성경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 His mighty power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것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결국은 마귀와 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힘 입어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 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정말 내가 오늘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세상의 모든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의 병기입니다. 악의 병기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뒤부터는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텐데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여기 있다가 능력을 입히울 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사실 능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힌다.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보통은 그냥 세상에 여러 직장 직업을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것보다는 목사직이 괜찮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직업적으로 내가 아직도 능력도 입히기 전에 성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기 전에 안수받고 들어왔을 때에 본인도 어렵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많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거 보내줄 텐데 그럼 이거 약속하신 것 임해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요한복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성령이 가르친 것이 성령의 기록이 되었죠. 그 이 말씀이 성령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거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유익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세상에 직업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사대에 가가지고 교사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교에 가서 다녀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 자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올 때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2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한두 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결국은 말씀하고는 맞지 아니하는 동떨어진 사실 능력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한 성령에 가르쳐 주신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제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걸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에 가르치신 것. 우리가 말씀 전가할 때는 항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일, spiritual truth. 그런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신령, 여기에 신령한 것은 spiritual word or spiritual language.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서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걸 너희께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능력 입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성령 오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리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여기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여기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증거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께서 함께 하셨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내가 깨닫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를 바로 못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한두 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여기 믿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니죠. 내 힘으로 내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 왔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오늘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방금 본 말씀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복음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죠. 근데 복음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것은 따로 있고 내 혼자 사는 것인가 이걸 구분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랬으니까 이 능력을 입도록 항상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이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앞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지금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항상 내 삶 가운데서 점검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없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록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늘 함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힘쓰는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